해님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잔치집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잔치집 가서 만난 거 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네. 일을 마친 엄마가 떠글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 있지 뭐예요? 얼른 우물 옆 나무 위에 숨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자 동생이 깔깔 웃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옳지, 나무에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 쿵, 미끄덩 쿵. 아이쿠!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쿵, 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도마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지 뭐예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중간에 줄이 툭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부끄럼쟁이 동생은 해님이, 씩씩한 오빠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옛날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아우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어? 개암이네. 이건 아버지 드려야겠다. 조금 있다가 두 개가 떨어졌어요. 하나는 어머니 드리고 하나는 형님 드려야지. 집에 가려는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어요. 어? 벌써 이렇게 되었나? 서둘러 가야겠다. 하지만 비까지 와서 산에서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우는 마침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다. 아우가 한참 곤히 자고 있을 때였어요. 에헤라! 오늘도 어디 신명나게 놀아볼까? 시끄러운 소리에 아우는 깜짝 놀라 대들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얼쑤! 절쑤! 금나와라 뚝다! 얼쑤! 절쑤! 은나와라 뚝다!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뚝딱 내리칠 때마다 금은 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숨어서 지켜보던 아우는 슬슬 배가 고팠어요. 아, 맞다! 개암이 있지! 아우는 개암을 하나 꺼내 꽉 깨물었어요. 딱!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나? 그런데 도깨비들이 더 놀랐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려나 봐! 모두 도망쳐! 도깨비들은 방망이도 팽개치고 꼼짝빠지게 달아났어요. 덕분에 아우는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그 길로 개암을 따서 빈집을 찾아갔어요. 대들보 위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형은 기회를 보다가 개암을 꺼내 꽉 깨물었어요. 딱! 그놈이 또 왔다! 야, 저 위에 있다!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어? 이게 아닌데? 도깨비들은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떡떡 밤새 형의 볼기를 찾았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에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어? 되고 말고요. 이 산 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 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세 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 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내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큰 호랑이가 목에 가시가 붙어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내 목에 가시 좀 빼줘. 제발 부탁이요. 아이고. 총각은 가시를 빼주었고 호랑이는 큰 절을 한번 하고 뒤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집 앞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총각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는 호랑이가 다녀간 것을 알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아들 걱정을 했어요. 혼기가 지났는데 장가를 못 가 어쩌누. 그날 밤 호랑이는 몰래 예쁜 처녀를 총각 집에 두고 갔어요. 호랑이 덕분에 총각은 부자가 되고 색시까지 얻었답니다. 하루는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찾아와 말했어요. 나를 화살로 쏘아 상금을 받으시오. 구해준 덕에 오래 살 수 있었소. 여태까지 해준 것도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 다음날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총각은 놀라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총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짓했어요. 나를 어서 쏘시오. 다른 이가 쏘기 전에. 총각은 비껴가도록 활을 쏘았지만 이미 알아챈 호랑이는 일부러 화살에 맞았어요. 호랑이가 죽었다! 모두들 기뻐했지만 총각은 호랑이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총각은 은혜 갚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 옛날 어느 부잣집에 갓 시집 온 새색시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참 곱지. 아휴,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새색시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얼굴 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게냐? 아버님, 제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 그까짓 방귀야 뀌면 되지. 마음 놓고 뀌거라. 아버님, 사실은 제 방귀가 엄청 센 방귀라서요. 그럼 아버님은 문고리를 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가마솥을 잡고 계세요. 서방님, 기둥을 꼭 붙잡으세요. 이거 얼마나 세길래? 며느리가 아랫배에 끙 하고 힘을 모으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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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같은 방귀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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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같은 방귀 바람이 휙휙 불었지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 떨어지고 시어머니는 슝슝 날아가고 신랑은 기둥을 잡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참았던 방귀를 끼니 시원하다.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예전처럼 고와졌어요. 하지만 놀란 식구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얘야, 방귀 두 번만 뀌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영감, 저런 며느리를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아가야. 네 방귀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데려다 주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신랑에게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이 산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아이고, 아가야. 다리도 아프니 저 감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감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아이고, 그거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아버님, 제가 따드릴 테니 저쪽에 피해 계세요. 뿡뿡뿡뿡. 천둥 같은 방귀 소리가 하늘 위로 울려 퍼지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방귀들이 우르르 떨어졌죠. 옳지. 우리 며느리 방귀가 알고 보니 복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며느리는 복방귀를 뿡뿡뿡뿡 빵빵빵빵 시원하게 끼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귀 시합.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방귀쟁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자신의 방귀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이웃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없고 아이 혼자 부엌에서 놀고 있지 뭐예요? 예, 너희 엄마 어디 갔니? 엄마랑 방귀 시합하려고 왔는데. 흥, 우리 엄만 방귀 대장이라 아저씨가 질걸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에 화가 난 총각이 방귀를 뽕 끼자 아이는 굴뚝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숯검정이 잔뜩 묻은 아이를 본 방귀쟁이 아줌마는 화가 나서 총각을 찾아갔어요. 어디, 누구 방귀가 더 센지 내기 한번 합시다. 먼저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끼웠어요. 뽕! 그러자 땅이 흔들흔들, 집들이 들썩들썩. 이번에는 방귀쟁이 아줌마가 방귀를 끼웠어요. 뿡! 그러자 나무가 휘청휘청, 강물이 출렁출렁. 방귀 대결로는 승부가 나지 않자 이번에는 빨래방망이 날리기 시합을 했어요. 이쪽에서 뿡 하니 방망이가 저쪽으로 휙, 저쪽에서 뿌붕 하니 방망이가 이쪽으로 휙.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빠방! 빵! 뿡! 그러자 방망이는 휙 날아가 바닷속으로 뚝 떨어졌어요. 날아온 방망이에 맞은 새우등이 휙 굽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쏠렸지요. 그래서 새우는 등이 굽고 가자미 눈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랍니다. 똥꼬로 나팔 부는 호랑이. 옛날에 나팔을 잘 부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어느 날 잔치집에 다녀온 아저씨가 언덕을 넘을 때였어요. 아유, 술 너무 많이 마시나? 아유,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나무 밑에서 쉬던 아저씨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군. 호랑이는 앞발로 아저씨를 툭툭 건드렸어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라, 죽은 듯이 잠들어 있잖아. 생생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안 되겠다. 깨워서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냇가로 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왔어요. 그러고는 아저씨 얼굴에 대고 젖은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었어요. 아직까지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 호랑이 엉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눈앞에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호랑이 똥꼬를 보자 아저씨는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저씨는 두 손으로 나팔을 잡고 있는 힘껏 호랑이 똥꼬에 콱 박았어요. 아이고, 내 똥꼬야! 내 똥꼬! 아이고, 호랑이 달려! 호랑이가 나팔을 빼내려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해보았지만 깊이 박힌 나팔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빵빵빵, 빠라빵빵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바로 호랑이가 똥꼬로 나팔 부는 소리랍니다. 호랑이와 곶감. 흰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도 없나?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슬금슬금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뚝 그치자.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물어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쟤, 저 녀석은 나처럼 무서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그때 문이 삐걱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외양간에 숨어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휙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나 보다.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펄쩍펄쩍 뛰며 도망갔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것은 사실 소를 훔치러 집안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길가에 커다란 나무를 보고는 휙 뛰어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아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아나면서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공부 놀부.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이제 여기는 내 집이니 썩 나가거라. 오두막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얍다! 보리쌀 대신 밥주걱이나 받아라!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봄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부네 처마에 있던 제비집을 덮쳤어요. 이를 본 흥부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주었죠.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얼른 고쳐주마. 흥부는 붕대로 제비 다리를 잘 매주었어요. 이듬해 봄, 흥부네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옳지. 너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진 녀석이구나.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자 흥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박이 지붕에 가득해요. 아이고, 됐다. 짱입니다. 어서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자꾸나. 흥분의 식구는 톱을 빌려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쌀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와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보화 잔뜩 나와 금부자 되어보세! 옳지! 누런 것이 분명 금이로구나! 박이 쩍 갈라지면서 누런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도둑들이 나와 모든 물건을 훔쳐갔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착한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형님,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놀부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콩쥐는 새엄마를 맡게 되었는데 동생 팥쥐도 함께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는 매우 귀여워했지만 콩쥐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는 이 나무 호미로 돌밭을 갈고, 네, 팥쥐는 새 호미로 모래밭을 갈아라. 네. 팥쥐는 금세 밭을 갈았지만 돌밭에서 일하던 콩쥐는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어요.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넓은 밭을 모두 갈아 공주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새엄마는 팥쥐와 마을 잔치에 놀러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넌 항아리에 물 채우고 볕 짓고 배도 다 짜놓고 잔치에 오너라. 새엄마가 준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을게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콩쥐가 벼를 찌으려 하자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찍찍, 콩쥐 아가씨, 우리가 벼를 모두 찌어드릴게요. 참새들이 벼를 모두 찢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배를 짤 테니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꽃신을 주었어요. 서둘러 잔치에 달려가던 콩쥐는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때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강물에 떠 있는 꽃신을 보고는 말했어요. 저 꽃신의 주인은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모든 여인들과 팥쥐까지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꽃신을 신어보니 꼭 맞았어요. 꽃신 주인을 찾았다! 원님의 아내가 되실 것이다!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이 사는 용궁의 임금님께서 큰 병에 걸리셨어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회복되실지도 모르겠소이다. 의원의 말에 물고기 대신들 사이에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이까? 제가 땅 위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 다녀오겠어요. 씩씩하게 대답한 자라는 토끼 그림을 들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때마침 저쪽에서 누군가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어? 그림이랑 똑같이 귀가 길쭉하네? 야호! 토끼를 찾았구나! 자라는 무척 기뻐하며 토끼에게 다가갔어요. 토끼님,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예요. 우리 용궁은 으리으리하고 맛있는 먹을 것도 많답니다. 토끼님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어요? 우와!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이야!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물고기 군사들이 토끼를 묶어 용왕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토끼는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내 너의 간을 먹어야 산다 하니 너는 용왕으로 알고 간을 내놓거라. 용왕님, 제 간은 소중한 약이라 화창한 날은 빼서 바위에 말립니다. 지금도 간을 바위 위에 두고 왔으니 얼른 가서 가져올까 합니다. 아이,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하시면 제 배를 갈라 확인해보세요. 제가 죽으면 간은 못 찾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용왕님은 당장 자라를 불러 말했어요. 얼른 토끼를 데리고 가서 간을 찾아오노라. 토끼와 자라가 다시 땅으로 나오자 토끼가 숲속으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이 미련한 자라야, 간을 빼놓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희는 내게 속았어.
자라는 저 멀리 뛰어가는 토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데... 토끼의 재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뭐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시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부디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네. 예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긴 나무를 내려주어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 살 것 같네. 온종일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약속을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배가 고파 안 되겠다.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길가에 있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가고 우리를 죽여 고기를 먹으니 믿을 수 없어! 소나무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잘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이랑 가구를 만들고 마구 괴롭히니 지키지 않아도 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함정이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이고 참, 아,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나그네님, 어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토끼야,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 일을 어쩌나.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번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청년이구나. 상으로 이 도끼들을 모두 주마.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도끼까지 모두 받아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자신의 쇠도끼를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이 들고 있는 도끼는 번쩍번쩍한 금도끼였어요. 예,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 도끼도 내 것이냐? 예예, 그것도 제 도끼 입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보았나? 남의 도끼를 탐내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만 잃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턱 밑에 커다란 혹이 달린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는 들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 이때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영감, 노랫소리 한번 듣기 좋소. 도깨비들은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물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이 무서워 온몸이 벌벌 떨렸지만 능청스럽게 혹을 만지며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야, 이 혹에서 나오지. 그러자 도깨비들은 혹을 톡 쳐서 뚝 떼고는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냉큼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어요. 얼씨구, 절씨구. 영감, 또 오셨네. 아하, 도깨비들인가? 내 노랫소리 어떤가? 이 혹에서 나온다네. 그 형편없는 노래 실력으로 무슨? 지난번에 준 혹도 가짜더니 어딜 속이려고? 이 혹도 마저 가져가시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턱에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혹대로 갔다가 혹이 하나 더 늘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청개구리. 옛날 옛날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 서라면 앉고, 앉으라면 서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얘야,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와 수영 좀 하렴. 싫어요, 싫어. 얘야, 이제 풀숲으로 가렴. 싫어요, 싫어. 얘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싫어요, 싫어. 저는 이렇게 울 거예요. 굴개굴개, 굴개굴개.
얘야, 밤이 깊었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자자꾸나. 싫어요 싫어. 노래나 불러볼까? 골개골개 개구리 랄랄랄랄라.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죠. 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산 말고 꼭 애깔 묻어둬.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길 바라며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 그 뒤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크게 울어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랍니다. 엄마!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어서 이곳에 숨으렴. 여기 사슴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봤어? 저쪽으로 가는 걸 보긴 했소만. 사냥꾼이 멀리 갔으니 이제 나오렴.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작은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날개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옷을 주지 마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옳지. 저 옷들 중에 하나를 숨겨야겠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남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이 없어졌어. 날개 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어느 날 선녀가 슬픈 얼굴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 날개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이 흔들린 나무꾼은 그만 날개 옷을 꺼내주고 말았어요. 어머, 내 날개 옷! 서방님, 한 번만 입어볼게요. 날개 옷을 입은 선녀는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선녀들이 이제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요. 오늘 밤 그 연못으로 큰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가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한참 나무를 하는데 후드득 후드득 비가 쏟아지네. 아이고, 갑자기 웬 비람? 비를 피해 달리던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지. 나무꾼은 빈집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 그러다 그만 깜빡깜빡 졸기 시작했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어.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이씨고, 잘씨고, 신나게 놀아보세요.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놀다가 동틀 무렵에야 사라졌지. 휴, 이제 살았다. 어? 아직 쓸만한 감투를 두고 갔네.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써보았어. 그러다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지 뭐야. 안, 이럴 수가. 내 몸이 어디 간 거야? 도깨비 감투를 쓰면 자기 모습이 없어졌다,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오호라, 이 감투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어. 나무꾼은 동네에서 이름난 부잣집으로 갔어. 안방도 기웃, 사랑방도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욕심이 생긴 나무꾼은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지. 다음 날 나무꾼은 시장으로 갔어. 요물조물 떡을 훔치고, 쫄깃쫄깃 고기를 훔치고, 알록달록 신발을 훔치고, 보들보들 비단을 훔쳤어.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요, 부자! 부자!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이번에는 대장간을 기웃거렸어. 어디 보자, 여기에선 뭘 가져간다. 그때 그만 도깨비 감투에 불똥이 튀었어. 아, 뜨거워! 불이야, 불! 나무꾼은 호들갑을 떨며 불을 껐지만 이미 도깨비 감투에는 뽕 구멍이 났지. 나무꾼은 감투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웠어. 다음 날 빨간 헝겊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어. 어? 웬 헝겊 조각이지? 수상한데?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빨간 헝겊을 잡았어. 내 놈이 요사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어딜 도망가려고, 요놈! 이 도둑놈 잡아라!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단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옛날 팥죽을 아주 맛있게 잘 쓰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아 글쎄, 호랑이 한 마리가 똥 나타났네. 내가 배가 고프니 할멈을 잡아먹어야겠어. 할머니는 무서워 온몸이 벌벌 떨렸어. 호랑이야, 올겨울에 동지 팥죽 한 번만 쏘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팥죽을 먹고 싶은 생각에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물러났지. 어느덧 동지 전날 할머니가 팥죽을 저으며 한숨을 푹 쉬는데, 자라가 기어와 묻네. 할멈, 왜 그리 한숨을 쉬어? 내일이면 내가 호랑이 밥이 된단다. 어찌하면 좋겠니? 할멈, 나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자라에게 한 그릇 가득 퍼주고는 한숨을 또 쉬는데 알밤이 또르르 굴러와 물었어. 할멈, 왜 그리 한숨이야?
내일이면 호랑이 밥이 되니 크게 슬퍼 한숨을 쉰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호랑이를 쫓아줄게. 이렇게 쇠똥, 맷돌, 지게, 멍석까지 팥죽을 얻어먹고는 자라는 물독 속으로 퐁당. 알밤은 아궁이 속에, 쇠똥은 부엌 바닥에, 맷돌은 부엌 문 선반 위에 앉았어. 멍석은 부엌 앞에 넙죽 엎드리고, 지게는 마당 한구석에 기대서 있었지. 동짓날 밤이 되자 호랑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섰어. 응, 할머, 내가 왔어. 약속은 잊지 않았지? 오냐, 부엌 아궁이에 동짓 팥죽을 두었으니 가져다가 먹어라. 호랑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알밤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 때렸어. 호랑이는 앞이 안 보여 더듬거리다 물독에 손을 넣었는데 자라가 손을 꽉 물었어. 깜짝 놀란 호랑이가 뒷걸음을 치다 그만 쇠똥을 밟고 미끄러졌지 뭐야. 엉덩방아를 찌은 호랑이가 부엌문을 나가려는데 맷돌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 어이쿠,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정신을 잃고 기어나오다 멍석 위로 넘어졌어.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척 짊어지고는 성큼성큼 달려가서 강물에 호랑이를 집어던졌지. 그 후로 할머니는 해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고마운 친구들과 나눠 먹는단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몹시 더운 여름날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부채 두 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응? 웬 부채지? 마침 더운데 잘 되었군.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펼쳐 훨훨 붙이자 갑자기 코가 쑥쑥 늘어났어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붙이자 신기하게도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거 요술 부채로구나. 이 신기한 부채로 큰 부자가 될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부자 영감에게 슬쩍 다가가 빨간 부채를 붙이며 말했어요. 영감님, 날씨가 참 덥지요. 그러자 부자 영감의 코는 점점 늘어났어요. 깜짝 놀란 영감은 의원을 불렀지만 늘어난 코를 고칠 수 있는 의원은 없었어요. 아이고, 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준다고 알려라. 영감님, 제가 영감님의 코를 고쳐드리리다.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꺼내 슬렁슬렁 붙이자 코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큰 돈을 받은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어요. 하루는 심심해진 할아버지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빨간 부채를 자꾸만 붙이면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할아버지가 계속 부채질을 하자 코는 자꾸만 늘어나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그 코를 보고는 화가 나서 선녀들에게 말했어요. 감히 하늘을 뚫고 들어오더니 저 버릇없는 코를 기둥에 묶어라! 선녀들이 기둥에 코를 동여매자 마루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코가 아파왔지요. 놀란 할아버지가 얼른 파란 부채를 붙이자 몸이 허공으로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발버둥을 치자 기둥에 묶여있던 코가 쑥 빠져서 할아버지는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아니, 그렇게 매일 잠만 잘 거요? 그러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에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화가 난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집을 나섰어. 한참 가다 보니 허름한 집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타를 만들고 있더래. 영감님, 그 참 신기하게 소와 똑같이 생겼네요.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네, 그만두시오. 잘못 쓰면 큰일 난다오. 게으름뱅이는 소의 탈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글쎄, 게으름뱅이의 몸이 그냥 그대로 스르르 소가 돼버렸지 뭐야. 어이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 히랴, 히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싼값에 팔았어. 농부가 소를 막 끌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은근히 귓속말로 말했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논 갈고, 밭 갈고, 수레 끌고, 쟁기 끌고, 날만 새면 끌려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아이고, 힘들어. 하도 일이 힘들어서 소리라도 지르면 음메, 음메 울음소리만 났어. 이리야, 이리야, 나와서 움직이지 못해? 아, 진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음 날 게으름뱅이 눈에 무밭이 보였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가서 무 한 개를 입으로 물고 쑥 뽑았어. 그리고 아작아작 씹어 먹었지.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물을 먹었더니 죽는 게 아니라 도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소의 탈도 벗겨져 땅에 툭 떨어졌지.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곧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반가워서 달려나왔지. 아이고, 여보, 용서하구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리다. 아내는 새 사람이 된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어.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 그럼 그렇지, 또 게으름 피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떡 한 쪽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콩 한 줌이 생겨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를 챙기느라 바빴지요. 아니에요, 형님 먼저. 어허, 아우 먼저래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 벼가 무럭무럭, 나달이 탱글탱글,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아우가 이번에 혼인을 했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줘야겠어. 자, 이제 됐다.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 우리 것을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 자, 이제 됐다.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벼 딸을 한 짐 가져다 놨는데 왜 그대로지? 어제보다 많이 갖다 놔야겠다. 으차. 어제 너무 조금 가져다 드렸나? 으차. 이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대로야? 아이쿠, 왜 또 그대로지? 이번에 형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볕단을 지고 서로의 논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런, 이게 누구야? 아우 아닌가? 아니, 형님 아니십니까? 이 밤에 어디를... 그제야 형과 아우는 볕단이 왜 그대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야, 내가 더 고맙구나. 그 뒤로도 형과 아우는 떡 한 쪽, 콩 한 줌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개와 고양이.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강에 나갔다가 어부에게 잡힌 잉어를 봤어.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 눈물을 흘리네. 마음 착한 할머니는 돈을 털어 잉어를 산 뒤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한 아이가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로 이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알고 보니 놓아준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 준 용궁 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쓱 비비며 집 하고 말하면 집이 되는 거고, 쓱 비비며 쌀 하고 말하면 쌀이 생겼어요. 용궁 구슬 덕분에 할머니네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그렇게 신기한 구슬이 있다면서요? 그 구슬 좀 보여줘요. 아이고! 구슬 참 예쁘네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몰래 용궁 구슬을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놓고 달아났어요. 용궁 구슬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졌어요. 멍멍! 그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야옹! 우리가 찾으러 가자! 야옹!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헛간에 들어가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 말했어요. 야옹!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잡아먹을 테다! 쥐들은 뿔뿔이 흩어져 할머니 집을 뒤져 구슬을 찾아왔어요. 멍멍! 우리가 구슬을 찾았어! 야옹!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해드리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업혀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 강을 건너던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고양이야, 구슬 잘 물고 있지? 구슬 잘 물고 있어? 고양이야, 왜 대답 안 해? 탈물가 있어!
덩덩. 그 바람에 그만 구슬이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까지 구슬 알 게 뭐야? 멍멍! 개는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는 날이 저물도록 강가를 서성이다. 물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야옹! 마침 배도 고픈데 잘 됐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한 입 꽉 물자 물고기 배에서 용궁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고양이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길렀어요. 그 뒤로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며 서로 으르렁거린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꼬부랑 할머니랑 쪼그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참, 어디서 이렇게 새가 울지? 어이구, 그물에 걸렸구나. 내가 꺼내주마. 자, 이제 됐다. 파랑새야, 잘 가거라. 며칠 뒤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샘물이구나. 이 마침 목이 마른데 잘 됐다. 아, 시원하다. 이 기운이 불끈 나는걸. 어?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아, 세상에.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할멈! 할멈! 나왔어요, 나! 젊은이는 네시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마침 이웃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집 앞을 지나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나도 어서 가서 마셔야겠다. 아, 찾았다. 바로 이 샘물이로구먼. 샘물을 찾아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편 꼬부랑 할머니도 젊어진 쪼그랑 할아버지와 같이 샘물에 갔어요. 여보, 여기 웬 갓난아기가 울고 있네요. 아가야 이리옹, 울지 말아라. 아이고, 우렁 그치래도. 자, 어디 나도 한 모금 먹어볼까? 어머! 아, 아이고, 이게 누구야? 고운 색시가 됐잖아. 젊은 부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냄새 맡은 갓.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옆집 농부가 구두쇠 영감 집 앞을 지나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야. 아, 맛있는 냄새.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아, 영감님, 안녕하세요. 아,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발길이 멈췄네요. 생선 굽는 냄새를 맡느라 서 있었다고? 그렇다면 그 값을 내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네? 생선 냄새 맡은 값이요? 어디 보자. 생선을 열 냥에 샀으니 그 반을 받으면 되겠군. 다섯 냥만 내게. 내가 많이 봐준 걸세. 아니, 다섯 냥이라뇨? 지금 제게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럼 시간을 줄 테니 집에 가서 가져오게나. 집에 돌아온 농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니 농부의 아들이 글쎄 좋은 수가 있다는 거야. 농부에게는 영특하기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거든. 아버지, 제게 방법이 있어요. 친구분께 다섯 냥만 빌려오세요. 다섯 냥을? 아, 그래 알았다. 농부는 다섯 냥을 빌려 아들과 함께 구두쇠 영감 집으로 갔어. 영감님 계세요? 냄새 맡은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냄새 맡은 값 다섯 냥이 있습니다. 그래, 이리 다오. 소리 들리시죠? 여기에 다섯 냥이 있습니다. 그래, 짤랑짤랑하니 잘 들리는구나.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놈! 어른을 놀리느냐? 돈을 주고 가야지. 지금 드렸잖아요, 영감님. 언제? 나는 짤랑짤랑 돈 소리밖에 못 들었다. 에이, 냄새값이 있으면 소리값도 있죠. 딱 다섯 냥어치 소리였습니다만 한 번 더 듣고 다섯 냥을 내시겠어요? 구두쇠 영감은 얼굴이 벌개졌어. 구경 온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며 무릎을 쳤지. 그런 생각 못해. 맞다, 맞아. 저 집 아들 참 영특하구나. 그 뒤부터 구두쇠 영감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은 못 부렸다고 해. 농부는 영리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가 살았어요. 이 둘은 누가 더하고 덜할 것 없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들이었죠. 자린고비네 집부터 볼까요? 아들아, 굴비가 짭조름하니 맛있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허허! 그렇게 오래 쳐다보면 너무 짜다. 굴비 두 번 봤으면 밥도 두 숟가락 먹어라. 이번엔 달랑곱재기네 집이에요. 이건 웬 국이냐? 아까 생선 장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뒤적뒤적하고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어요. 생선국 맛있지, 아버님? 아이고, 이런. 그럼 손을 우물에 씻지 그랬느냐? 그럼 두고두고 생선국을 먹을 텐데. 어느 겨울밤이에요. 왜 이렇게 춥지? 종이가 어디 있나? 이 종이로는 어림도 없겠는걸. 이를 어쩐다. 아하! 자린고비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깨알같이 편지를 썼어요. 달랑곱재기에게 내가 기니 쓸 일이 있으니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운세를 길게 길게 적어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달랑곱재기가 보낼 답장으로 문을 붙일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치! 아유,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네. 이거 줘라. 참다 못한 자린고비가 달랑곱재기에게 달려갔어요. 아니, 자네 답장을 왜 안 하나? 미안하네. 아무리 찾아도 답장 쓸 종이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내가 보낸 편지 내놓게. 나한테 보낸 편지 말인가? 마침 문에 구멍이 났길래 그 편지로 막았다네. 뭐라고? 내 편지로 문구멍을 막았다고? 이건 내 편지이니 내가 가져가겠네. 이보게! 그 종이에 붙은 밥알은 떼놓고 가야지. 그거 붙이느라 밥알을 네 톨이나 썼지 뭔가.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정말 대단한 구두쇠 맞죠? 3년 고개. 누구든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옷감장수 할아버지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잠깐 쉬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쉬었다 갈까? 내가 너무 잤나 보구만. 아이고, 3년 고개에서 넘어지다니 힐 어째. 영감, 왜 그러시오? 할머, 이제 어쩌면 좋소?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밥도 물도 안 먹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아이고, 먹어서 뭐 하겠소? 어차피 3년밖에 못 살 텐데. 아이고, 영감. 며칠 뒤 이웃집 아이가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이냐? 3년 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예, 이 녀석. 그러다가 이제 석 달밖에 못 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을 사는 거지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네요, 영감! 할아버지는 3년 고개를 한 달음에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한 번 넘어졌으니까 3년? 아이고!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아이고! 한 번 더 넘어졌으니 9년! 아유, 12년! 15년! 18년! 21년!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이 세그리여! 할아버지는 밝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멈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한 100년 더 살아볼까나! 아이고! 흥부, 놀부.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이제 여기는 내 집이니
썩 나가거라! 오두막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얍다! 보리쌀 대신 밥주걱이나 받아라!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봄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부네 처마에 있던 제비집을 덮쳤어요. 이를 본 흥부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주었죠.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얼른 고쳐주마. 흥부는 붕대로 제비 다리를 잘 매주었어요. 이듬해 봄, 흥부네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옳지. 너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진 녀석이구나.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자 흥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박이 지붕에 가득해요. 맛있겠다. 진짜 크다. 어서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자꾸나. 흥분의 식구는 톱을 빌려서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쌀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와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은보화 잔뜩 나와 금부자 되어오세. 옳지! 누런 것이 분명 금이로구나! 박이 쩍 갈라지면서 누런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도둑들이 나와 모든 물건을 훔쳐갔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착한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형님,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놀부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해님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잔칫집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잔칫집 가서 만난 거 싸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네. 일을 마친 엄마가 떠글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있지 뭐예요? 얼른 우물 옆 나무 위에 숨자.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찾던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온우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갔니? 그러자 동생이 깔깔 웃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옳지, 나무에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쉽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 쿵, 미끄덩 쿵. 아이쿠,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쿵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도마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지 뭐예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중간에 줄이 툭 끊어져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부끄럼쟁이 동생은 햇님이, 씩씩한 오빠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콩쥐는 새엄마를 맡게 되었는데 동생 팥쥐도 함께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는 매우 귀여워했지만 콩쥐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는 이 나무 호미로 돌밭을 갈고, 네, 팥쥐는 새 호미로 모래밭을 갈아라. 네. 팥쥐는 금세 밭을 갈았지만 돌밭에서 일하던 콩쥐는 호미를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어요.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넓은 밭을 모두 갈아 콩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새엄마는 팥쥐와 마을 잔치에 놀러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넌 항아리에 물 채우고 벼 찍고 배도 다 짜놓고 잔치에 오너라. 새엄마가 준 항아리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을게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콩쥐가 벼를 찌으려 하자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짹짹, 콩쥐 아가씨, 우리가 벼를 모두 찌어드릴게요. 참새들이 벼를 모두 찢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배를 짤 테니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너라.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꽃신을 주었어요. 서둘러 잔치에 달려가던 콩쥐는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때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강물에 떠 있는 꽃신을 보고는 말했어요. 저 꽃신의 주인은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모든 여인들과 팥쥐까지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꽃신을 신어보니 꼭 맞았어요. 꽃신 주인을 찾았다!
원님의 아내가 되실 것이다! 공주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 일을 어쩌나.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번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청년이구나. 상으로 이 도끼들을 모두 주마.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도끼까지 모두 받아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자신의 쇠도끼를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이 들고 있는 도끼는 번쩍번쩍한 금도끼였어요. 예,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물었어요. 이 도끼도 내 것이냐? 예예, 그것도 제 도끼 입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보았나? 남의 도끼를 탐내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만 잃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